춘천시는 근화동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칠전동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전동 일대가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위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근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앞서 이전 예정 부지인 칠전동 일대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평가 결과는 적합. 춘천시는 이전 부지에 법정 보호종이 없고 공사소음은 방음시설 등으로 악취는 저감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 환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기존 근화동 시설은 생긴 지 34년이나 지나 낡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 용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발표가 끝나자 설명회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내용과 상관없이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의 성토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춘천시가 재산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내용만 있지 주민에 대한 뭐 협의나 뭐 어떤 대책 하나 없이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춘천시가 이미 이전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최소한 500m 이내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주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예고하면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